고양이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하고 있어요. 아, 늦었네. 아, 그래요? 오. 다, 아, 본적해 하겠다. 다 본적해 하겠다. 야!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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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, 회 핀은 왜 이렇게 세게? 썼습니다. 썼습니다. 회 핀은 왜 이렇게 세게 하고? 어, 다 봤는데, 이야. 운동식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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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접전이네요. 네? 경기하신 거죠? 네. 땀이 안 나셨네. 네? 누가 제 약점 알려줬어? 누구? 저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동우가 수고했다. 야, 동우가. 야, 수고했다, 진짜. 아, 씨. 며칠 봤으니까, 예. 예. 아니, 게임 다 보는 건데, 주차 때문에 한 15분을 밖에서 허둥지둥 하다가 오니까 맺히네. 밥 먹어야지. 우리 2시부터인가? 2시 반. 12시 반. 야, 휴지, 수건 줘라. 수건. 베스트, 올해 첫 우승. 어? 어, 안녕하세요. 동욱이 수건입니다. 경매 5만원. 예. 네. 네, 열심히 뛴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우승하셨는데,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어,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? 네. 아, 원래, 네.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, 거짓말이지. 네. 있었어요? 있었죠. 네. 잘하던데? 있었는데, 네. 아예 뭐, 생각보다 공격적인 플레이가 아니어서 나한테 좀 부담이 좀 덜 됐어. 공격적으로 안 해가지고. 그래. 우승해야지. 우승해야지. 예선부터 빡셌잖아요, 그 경기가. 대진도 좀 안 좋았고. 그거, 막, 그렇진 않았던 것 아니었어요? 예. 건방지네요, 이 친구. 예, 예. 막 엄청 힘들게 올라갔다는 네. 느낌 없었어. 다행히도. 아. 형준이가 좀 어렵긴 했었는데. 아. 그래도 다행히 네. 잘 풀었지. 내가 전 거지. 이제 남북 준자강 하잖아요. 어떻게 좀, 네. 계획이 어떻게 돼요? 그냥 너 운동 많이 했으니까 운동 많이 한 거 믿고 좀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어. 알겠습니다. 어차피 저, 내가 네. 열심히 뛰면 되니까. 아. 나는 최대한 만들어 보고 하고. 아, 알겠습니다. 파이팅! 잘해보자고. 네. 축하드립니다. 고마워. 이제 뭐 시합 준비해야죠. 보시면, 여기 보시면, 라켓, 네 자루입니다. 예. 네. 두 자루는 아크세이버 7 프로랑, 그 다음에 유니콩님이 선물해준 라켓 두 자루. 총 네 자루 가지고 왔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렇게 슬리브 챙겨왔습니다. 여기 스포가드 보이세요? 스포가드? 네, 보호대 브랜드인데 제가 기존 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얇은 슬리브, 얇은 보호대를 찾다가 네, 이 브랜드 거를 한번 착용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네.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제가 무릎이 안 좋잖아요. 근데 무릎뿐만 아니라 이 종아리 근육도 좀 잡아줘야 이 부상이 방지가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무릎 보호대랑 종아리 슬리브까지 예, 착용해 볼까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무늬 보이시죠? 이 무늬가 실리콘 모양으로 실리콘인데 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테이핑 효과 있죠? 테이핑 테이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한번 착용해 볼게요. 이게 왼쪽인가 보네요. L 써 있네. 사이즈군요.
죄송합니다. 자국 구분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착용하기도 좀 쉽습니다. 이게. 그리고 확실히 얇아가지고 제가 슬립을 안 차는 이유가 그러니까 효과는 알고 있는데 답답하거든요. 그러니까 착용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 확실히 얇아가지고 이렇게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. 지금 본부석에서 착용도 쉽죠? 기존 무릎 보호대는 좀 오래 걸렸는데 확실히 얇고 좀 간편합니다. 착용하는 방법도 어때요? 괜찮죠? 저같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무릎 보호대에다가 이 종아리 슬리브까지 같이 하시면 이 무릎 안쪽에 있는 거의발 근육이라는 그런 근육과 인대들을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착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저요? 기분이요? 죽을 것 같아. 장난이고 청심환을 좀 먹었더니 살짝 좀 저번 때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 뭐가 있어? 여기 긴장도 많이 했어.
좋아 좋아. 아 가비 가비 가비. 아 좋아. 에이 나이스. 오른쪽은 보는데 왼쪽이 잘 안 돼. 나이스. 39번 경기입니다. 박하랑 전수호팀 7번 코트 출전해 주세요.
힘들다. 안 되네. 그렇습니다. 두 번째 에너지는 아는 다른 거예요. 잘했어. 왜 이렇게 흥분해? 촬영 아까... 우승했어야죠. 그게 커. 그게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부담감을 들려고 쳐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. 근데 그렇게 맞싸움 했을 때는 그냥 맞싸움 했을 때 이겼던 애들 하는 거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컨트롤로 부담감을 덜어내려고 너가 그냥 부담감에 쳐버렸죠. 네. 순간 멈추면 돼. 지금 숨어서 아니 잘했어. 잘하긴 잘했어. 잘했어. 잘했는데 아쉽다는 거지. 근데 확실히 자신감은 많이 붙은 것 같아요. 자신감 붙은 게 플레이하는데 엄청 많이 도움되고. 그러니까 막 지금 기술이 막 엄청나게 성장했다기보다는 자신감이 지금 바닥에서 하늘로 간 거야. 근데 잘, 진짜 잘했어. 아, 잘했어. 아, 뭐 또 아쉬워. 좋아하고 있으면 또 아쉬워져요. 좋아하면서 또 아쉬운 척 하고. 잘했는데 아쉽지. 야, 그럼 니네가 이렇게 잘해버리면 다음 주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? 커버. 잘했어. 아.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. 흥분도가 높아서. 근데 오늘은 이 정도 하면 잘했어. 이게 지금 이게 오늘 이런 경기 뛰면서 아마 한 단계 또 올라왔을 거예요. 오늘 잘한 거 아니에요? 구독자 많이 늘겠는데. 밀꼬리 올라가는데. 아니.